이번 선거는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제 의견 얘기하지 않고요. 여러분들의 의견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제 의견 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. 어떤 선거일까요? 이쪽으로 일방통행이에요. 일방통행인데 길이 넓어요. 아, 도로는 근데 버스도 다닐 수 있고요. 차두 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는 되는데 일방입니다.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보시죠. 아이쿠, 오토바이 쓰러졌어요. 다시 처음부터? 처음부터. 네. 어떤 사고냐면요. 오토바이 위로 지나가는데 요 차가 좌회전하다 일어난 사고예요. 깜빡이 안 켰어요. 일방통행도로입니다. 처음부터 다시. 아이쿠. 좀 멀리서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자동차 나오고요. 오토바이 왼쪽으로 가고요. 그리고 가다가 이런 사고였습니다. 오토바이 운전자가 혹시 이 차가 요리 좌회전하나 싶어서 깜빡이나 키나 잘 유심하게 깜빡이를 안 키더래요. 그래서 부릉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아, 오토바이 요 차보다 먼저 지나치려고 이제 기회를 아, 좀 이따 좀 지나칠까 하는데 이렇게 네 깜빡이 없죠? 어떻습니까? 이거 좌우 관계로 봐야 돼요? 아니면 앞뒤 관계로 봐야 돼요? 여기서 길이 엄청 넓어요. 여기 이건 뭐, 한 8m는 될것 같아요. 경찰에 물어봤대요. 근데 경찰이 일방통행은 한 줄로 가야 돼. 오토바이가 뒤에서 조심했어야 돼. 그래서 오토바이 가해 차량이야.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앞뒤 관계로 봐서 한 줄로 가야 돼.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. 저렇게 넓은 길인데? 좌우 관계지. 아이, 차두대 지나갈 수 있지. 저런데. 뭐한 줄로만 가라고 돼 있어? 넓은 데인데? 승용차가 더 잘못했다. 어떤 의견이신지요? 투표 시작. 여러분들은 경찰관처럼 앞뒤 관계로 봐서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4%입니다. 하지만 저렇게 넓은 길인데 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 달려와서 어떻게 될 뻔했어? 아니, 초등학생, 중학생들 자전거 타고 막 달려와놓고, 근데 깜빡이도 딱 들이받아놓고, 그래놓고 앞뒤 관계라고 그럴 거야? 그 무슨 차이야? 그런 의미에서 승용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6%입니다. 제 의견은 투표 결과로 제 의견에 대신하고, 제 의견은 좀 아끼겠습니다. 제가 조금 이제 조심을 하는 이유는요, 오토바이도요, 여기서, 만약에 이 차가 여기쯤으로 가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 되는데, 어중간히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.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굳이 그냥 뒤로 따라가 되잖아요. 네, 뒤로 따라가 되는데 굳이 여기서 저 차가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, 브레이크 잡고 있는데, 아, 여기서. 그래서 조금 전좀 조심스럽습니다. 그러나 길이 넓어요. 이거 아, 경찰에 접수는 하지 마시고요. 분심이 한번 가보시죠. 분심이 길이 넓다. 좁으면은 오토바이 그러면 안 되죠. 근데 넓다. 분심이 또는 법원에 가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꼭좀 알려주십시오.